흠흠사상, 흠흠사상이야. 흠흠사상도 흠율사상과 비슷해요. 즉 말하자면은 정조대왕이 재판을 할때그 밑에 누가 있으면 정약용이가 정성으로 있었어요. 정약용이가 정조대왕의 신하였어. 하루는 농부가 싸우다가 한 사람을 죽였어. 마당에서 돈몇푼 때문에. 그 정조대왕이 왕 이제 사형을 받았어. 그 농부가 자기 친구를 죽인 거야. 돈뭐몇 전도 안 되는 돈을 받겠다고 가서 야돈왜안 주냐니까 야 그것도 뭐 돈이라고 달라고 그러냐 뭐좀 그냥 있으면 되지 이래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마당에 있는 지게가 넘어진 거야. 농사 어디 밭에 가다가 그 마루에서 마당에서 싸웠어. 지게가 넘어지니까 지게 다리가 이렇게 삐죽하잖아. 삐죽해. 지게가 넘어져 있으면 지게 다리가 이렇게 삐죽해요. 두 개가. 그래 지게 옆에서 싸우다가 밀어버렸어. 달라들길래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가 지게까지가 대장까지 들어가 버린 거야. 항문을 통해서 대장까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직사하니까 그 사람이 신씨가 그 정조 시절에 유명한 재판이에요. 그게 친구끼리 말이야 돈몇푼안돼 가지고 시비 걸다가 뭐 이웃집 친구니까 죽일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야 인마 왜못 줘? 팍 밀었단 말이야. 미니까 이 사람이 뒤로 앉았는데 지게까지 해. 다 엎어지면서 앉아버리니까 일로 지게까지가 나온 거야. 항문으로 지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일로 지게까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죠. 순식간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지게까지가 일로 배로 튀어나오니까 찔린 거 아니야. 지게까지 끝이 좀 날카로워요, 원래. 나무 꽂아가 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 그 사건에서 정약용이는 무죄. 저 사람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 돈 달라고 사서 이렇게 밀었다. 돈안 준다고. 아, 또 시비를 걸밀래 서로 아, 피하느라고 밀었다. 근데 그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지게까지 엉덩이가 꽂혔다. 이래야 되니까. 정약용이가 무죄라고 딱 하니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 정조대왕이 이제 정약용이가 자기 신하니까 짐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왕한테까지 올라와야 돼. 지금은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는데 그때는 왕이 결정해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올라오니까 그 사건 기록을 신하들이 쭉 보고 나서 임금한테 정약용이가 보고를 하니까 임금이 정대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니까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친구를 죽일 생각도 전혀 없었고 시비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밀어뜨려서 죽었는데 전혀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석방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친구가 지게까지를 생각했겠소. 그리고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지게가루에다 엉덩이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오. 아, 그래, 안 그래? 지게가루에다 어떻게 엉덩이를 조준하냐고 밀어가지고. 우연히 넘어지다가 지게까지 앉아 뒤로 넘어지면서 찔린 거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거기다 찔러 넣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하고 둘이 해서 그 사람이 무죄로 풀려라. 그게 조선시대 때 유명한 사건이야, 그게. 정조대왕의 하고 정약용하고가 굉장히 이 재판을 할 때는 흠흠사상으로 해야 된다. 남을 굉장히 살펴야 된다. 재판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이나 그런 훌륭한 왕인데 세종도 대왕이고 정조도 대왕이야. 아무나 대왕을 안 붙여줘요. 세종도 대왕이고 정조도 대왕이었어요. 왜? 대왕은 뭐요? 큰일을 한 어떤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정조 사상, 흠흠 사상, 세종대왕, 흠율 사상 이렇게 사상이 있으면 대왕이야. 알겠죠? 오늘 한글날이죠?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1위죠? 한글이 세계의 글자 속도전에서 1위. 핸드폰 안 보고
우리 글자를 보내. 근데 영어는 조금 늦어. 영어는 26자야. 한글은 26자가. 이게 좀 빨라. 그래서 세계 1위. 글자 올림픽을, 올림피아드를 오랫동안 했는데 언제나 한글이 세계 1위. 속도 전 1위. 디자인도 1위. 또 활용도도 1위야. 눈 감고 다르르 보는데 한문은 그게 안 돼. 중국 애들은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중국 한문은 한글보다 60배가 늦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요. 배워가지고 한글로 서로 교신을 해. 핸드폰에 다다다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게 안 돼. 그렇잖아. 그래, 영어는 자판을 너무 많이 차지해버려. 자판을, 단어가 길어가지고. 우리는 아빠 빨리 와 그러면 아빠 와 이래버려. 그냥 아빠 와 석자야. 딱 그러면 되는데, 석자면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빠, father, come on, 뭐 이게 좀 글자 수가 많아. 평수가 많이 차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핸드폰에 아주 최고야. 그래서 우리 한국이 미래 세계를 끌고 가는 나라가 돼요. 알겠죠? 경력